종일 흐린 가운데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향을 보시면 전국 많은 지역에서 눈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폭설이 집중되고 있는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대 8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충북, 경북과 제주 산지에도 최대 7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릴 텐데요. 곳곳에는 빙판길이 만들어지겠고요. 도로에는 살얼음이 얼겠습니다.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은 영하권으로 쌀쌀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오늘과 비교해서 기온 변화가 심하니까요. 적절한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널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최고 5m 안팎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는 다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하늘 표정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계속해서 쌀쌀하니까요. 최신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